8월 11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참가자들이 매트 위에서 요가를 하고 있습니다. 끼리끼리 어울려서 웃고 떠들다가도 강사의 수업에 따라 요가를 하는 모습은 사뭇 진지해 보입니다. 5대4 월정사와 문수청소년회가 주최한 2022 세계청소년 명상 페스티벌은 청소년들의 리더십 함양을 위한 몰입 체험과 동기부여를 위해서 전 세계 13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됐지만 올해는 월정사 일원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익혀야 할 명상, 몰입의 노하우가 정말 청소년에게 익혀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런 기술이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청소년들이 알려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딱딱하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쉬운 명상을 먹기 명상, 숲속 요가 명상, 아로마 명상, 컬러 명상 등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으로 명상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구성했습니다. 보통 컬러 명상하면 이제 2차원적인 색연필로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제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제 입체적인 거를 보면서 어떤 무의식의 파동이나 3차원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하고 크게 풀림이라던가 에너지 파동이 정리가 되는 그런 명상이기도 합니다. 유튜브로도 송출되는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진종호 선수의 강연과 여러 가수가 참여하는 콘서트 등의 구성과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더해서 청소년 참가자들의 흥미를 동하게 합니다. 명상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이제 스님들이랑 선생님들께서 명상을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쉽고 재밌었어요. 주최 측인 월정사와 문수청소년회는 매년 단계별로 성장하는 청사진을 그려 세계적인 명상대회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쉽게 명상을 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 순천시와 순천교육지원청이 공동 주최한 2022 청소년 정책 박람회가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도시에서 이 중요한 청소년기를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은 꿈이 잘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그 꿈이 잘 이루어지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정책 박람회는 청소년들이 지역의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 지역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청소년 복지 등 정책에 참여하는 기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정책 박람회에 앞서 청소년 기획단 100여 명이 에코캠핑과 인스타그램, 청소년 정책 캠프를 거쳐 정책을 발굴했습니다. 총 30팀의 정책 제안이 신청됐으며 박람회에서는 학생들이 발굴한 정책을 직접 발표하고 현장 투표와 심사위원 투표, 온라인 투표를 종합해 총 22팀을 선정해 시상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 그림 전시와 청소년 동아리, 베이커리, 자원봉사 부스,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메타버스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이고 지역사회 정치인으로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 순수하고 가공되지 않은 그런 아이디어지만 정말 지역사회 정말 필요한 세심한 부분을 잘 만져주고 어른들한테 과감하게 제안을 해주는 사업들을 많이 봐서 굉장히 놀랍고 감동이었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시의회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까지 이런 모든 사업들이 연계가 돼서 그게 현실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게 좀 더 발전을 했으면 좋겠고요. 좀 더 규모와 그런 참여하는 그 인원의 폭이 좀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청소년 정책 박람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참신한 제안이 시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문경아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올표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